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국민 MC로 불리우는 강호동 씨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2021년도 신축년이 좀 어떤가, 그리고 이 사주는 어떤 구성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갖고 한번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는 보면 태어난 게 오행상으로 강호동 씨는 오행사로 목화 토 금수 중에 수 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물 수를 갖고 태어났다. 물의 목적은 만물을 키우는 게 있습니다. 오행상 누군가를 키워주는 일이 있다. 아니면 물은 누군가를 적셔주는 힘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물을 갖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어떤 계절이냐, 봄의 물이냐, 여름철의 물이냐, 가을철이냐, 겨울철이냐 봤을 때 태어난 달을 보니까 여름철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 여름철에 물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여름철은 우리가 음력으로 4월달, 5월달, 6월달, 양력으로는 5월, 6월, 7월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름철에는 덥죠. 더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죠. 그래서 여름철에 물이니까 우리가 그러면 여름 태생의 임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기쁨조 사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주변을 기쁨을 주는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봄철에 봄의 물을 갖고 태어났다면 만물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선생,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교육에 관련된 분야로 나갔을 때 저희들은 그런 태생들이 가장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 전반적인 것을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여름철에 물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갈증이나니까 물을 마시러 가야겠죠. 그러니까 물은 주변에 공급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런데 물이란 것은 뭐냐? 물이란 것은 흘러가고자 하는 성질이 있다. 흘러내리고자 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분방하다, 구속받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유분방하고 구속받기를 싫어한다. 그런데 성격을 보니까 여기에 여름철이고 토의 기운 자체가 많고 화가 많다 그러면 물은 토가 들어가게 되면 흙이 물을 다 빨아당깁니다. 그러면 위협감을 느낀다는 거죠. 아하, 덩치는 크지만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다 보겠죠. 신경 예민. 두 번째는 신경 예민하고 이 화기가 많아요. 불의 기운이 많으면 이런 태생들은 급성질을 합니다. 급성질, 급흥분을 한다는 거죠. 급성질, 급흥분. 순식간에 갑자기 성질 내고 갑자기 흥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길게 가지를 않는다. 앞에서 순간 바짝 하지 뒤는 좀 금방 언제 그러냐는 듯이 금방 맑아지는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태생들은 저희들이 만약에 강한 것 같지만 여린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번쩍번쩍 강한 기운을 갖고 있지만 뒤는 약하다. 그래서 사회에서 회사 생활하는 데는 또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에 대한 기운 자체는 약하다. 왜? 책상머리에 앉아있어도 엉덩이가 들썩들썩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책이 수면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득하게 앉아서 하는 건 약해요. 그런데 이런 태생들은 뭐냐? 그와 반면에 순발력, 임기응변은 굉장히 좋습니다. 덩치는 크지만 여기는 예민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죠. 예민하고 생각에는 좀 소심하다 이렇게 보겠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간쓸개를 잘 빼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보통 이런 태생들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자기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소심한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물을 갖고 태어났다. 물은 본래 만물을 키워주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물을 주어야 되죠. 공급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생이 인수가 가장 싫어하는 것, 물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무역이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운 자체가 약할 때,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찰찰찰 밖에 있는 경우라면, 물이 많은 물이냐, 이 정도냐, 작은 물이냐, 여기 지금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작은 물에 해당이 됩니다. 작은 물. 그러니까 잠깐만 돌멩이만 던져도 파문이 있는 그런 물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금방 싫고 좀 금방 표시가 나는 감정의 표시 나는 태생이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표시가 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물 양이 작을 때 가장 뭐가 나쁘냐? 토가 가장 나쁘다. 그 다음에 뭐냐? 화기운이 나쁘다 이렇게 보겠지. 왜? 토가 들은 물을 빨아당기고 진흙 모든 것 물을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는 얘를 물을 증발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무 오행상 목은 물의 기운을 빨아당기게 된 게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토, 화, 목. 반면에 얘를 좋아하는 거 금의 기운 자체는 괜찮습니다. 같은 수의 기운 자체는 좋아해요.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얘들이 들어올 때는 좋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주에 화토 기운이 많아요. 일반인들 눈에 보고 일반 명약하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야 얘가 화가 많으니까 얘가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사주가 지극히 신약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사주가 물이 굉장히 많이 있네 이렇게 아마 알려면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사주 원판에는 물량이 약한데, 그런데 여기서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물량이 많아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생들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사람이지만은 여기는 계속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강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 왜? 약하니까 뭔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예를 들면 배움이 되는 거다면은 얼마든지 배우고 습득하고 취하려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장점을 갖고 있다. 왜? 사주에서 물량이 약하니까 그것을 취하려고 하니까 계속 이런 태생들은 나이 50, 60, 70 먹어도 내가 이런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 딱 도움이 되는 것은 금방 흡수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특성이 강한 아주 장점을 갖고 있는 태생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변화와 진화를 하는 계속 변화와 진화를 하는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순발력, 임기응변, 혼자 있어도 잘 논다. 상상 공상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운의 흐름에서 39세에서 49세가 화와 토의 기운 자체가 들어와 있어 이럴 때가 가장 좀 이때는 좀 여러 가지 악재를 겪겠죠. 무슨 문제에서 토가 들어오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토는 뭐냐?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러니까 여기에 병수 39세에서 49세 있을 때는 아마 아픔을 겪었을 것이에요. 49세, 59세는 이때는 토의 기운은 들어오지는 않는데 이 신축년이라는 해가 다시 토의 기운을 갖고 들어왔다는 걸 이야기해요. 신축년에는 강호동씨는 문서를 잡으면 아이고 소리 난다는 거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해는 신축년에는 문서, 부동산을 매도한다. 이게 매도. 매도를 해야지 매입을 하게 된다면 안 된다. 매입은 안 되고 매도를 하는 해다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이 임수는 돈을 취하는 해다 이렇게 보죠. 돈을 취하는 거니까 2021년도 양력, 그러니까 올해 11월 10월 달부터 내년 10월 사이에는 부동산은 매도하라는 운명이다. 매도하지 매입은 절대 하지 마라. 매입하면 손실이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고 아 이런 사주는 골치가 아프겠구나 이게 보겠죠. 그러면 사주를 보면 아마 이런 문제를 갖고 조금 골을 좀 아플 것이다, 머리가 좀 아플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피할 수 없을 거다. 그러면 매도를 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겠죠. 매도를 하고 다시 또 시간이 지난 먼 훗날 다시 한번 매입을 하도록, 지금은 오히려 매도. 그러나 매도를 안 하면은 계속 머리가 지끈지끈지끈 아프고 1년 사이를 그에게는 굉장히 이게 뭐냐 노이로제처럼 힘들 것이다 이렇게 사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들어오는 신축년에는 부동산에 대한 거 새로운 것을 창업하면 안 되는데 현금은 들어온다. 내가 돈에 대한 기운은 들어온다. 그러니까 신축년은 물질로는 좋으나 얘는 안 좋다. 뭔가 창업하거나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 이걸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들어오면서, 얘가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들어오면서 이것은 주변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귀인,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문서를 잡지 말라 가장 가까운 사람과 어떤 일을 도모하게 될 때 자기가 키워준 사람들, 어떤 사람들 구설이들은 해다 이제 구설수. 구설수가 있는 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신축년에는 강호동식에는 조금 힘들게 하는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1년이란 세월, 신축년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을 주의하고 나머지 오히려 2022년도 이민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상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금자로는 좋으나 이런 부분에서는 약하다. 그러면 가족관계든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겠죠. 경금 자체는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괴강사리에 있다 이걸 보고 아버지는 화의 기운 자체인데 화가 이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술 속에는 화가 아버지다. 곧장에 있다 이게 뭐죠. 곧장이라는 것은 아버지는 이렇게 되면은 고는 뭐냐면 암이나 급사,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기운 자체가 또 이 자리까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육친 관계에서는 조금 좋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어머니는 할머니 자리에 앉아서가 할머니 같은 어머니다. 여기는 형제 친구 관계를 이야기하죠. 형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문서를 잡았으면 어떻게 좋겠느냐? 토지를 사는 게 좋냐? 건물을 사는 게 좋냐? 집을 사는 게 좋냐? 상가를 사는 게 좋은 건가?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유추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신축년 한 해만큼은 조금 주의하라. 그리고 혹시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 딱 하나. 그리고 또 사주상으로 자기 자식이 누가 백호대사를 갖고 있을 때 강호동씨는 백호대사를 갖고 있습니다. 백호대사를 일제 백호대사를 갖고 있는데도 상담하다 보면 백호대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어려운 곳에서 상담받으니까 백호대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다서 오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백호대살은 조금 흉살, 좀 살이 좀 셉니다. 그런데 그 백호대살이 사주 구성상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백호대살이라고 해서 좋지 않다.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절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다. 만약에 설령 백호대살이 흉하게 자리 잡다 해도 그 백호대사를 또 파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꼭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신축년에는 가운데 좀 이런 운의 흐름을 노출되어 있다. 이런 흐름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축년에는 많이 좀 힘든 해다. 구설수와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든 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